신의 경제사 특강 시즌 4 신과 극복 시리즈 다섯 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이프로입니다. 네, 저희 최근에 참 많은 콘텐츠들이 여러분께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아마 요 시리즈가 요즘 가장 핫하지 않나,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신과 극복 시리즈. 그러니까 과거의 여러 위기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금은 혹시 그 위기의 순간에 놓여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배우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한 주 쉬었는데 굉장히 오래 쉰 것 같지? 요즘 시기가 위기 극복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시기라고 그랬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위기, 지난 시간엔 저희가 IMF 네, 외환위기. 네. 아직 가만히 계세요. 소개 안 해드렸어요. IMF 속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가 조심하라고. 외환위기를 저희가 해서 외환위기 아주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그렇게 깔끔한 정리는 그러니까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어떤 위기를 또 우리가 한번 정리할지, 신과 극복 시리즈의 그분 오건영 팀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기 전문가. 네. 신한은행. 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의 오건영 팀장님. 자, 일단 지난 시간 저희 IMF 정리 너무 좋았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정리할 만한 위기가 또 있었는지가 살짝 걱정이 좀 됩니다. 그럴 만한 위기가 좀 있을까? 네. 어떤 위기를 우리가 또 정리를 해봅니까 오늘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위기라는 거는 그냥 꾸준히 나타나 왔었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방금 처음에 이제 일본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97년도엔 동아시아 외환 위기가 있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동아시아 외환 위기 이후에 이제 러시아의 모라토리움 선언이 98년에 있었고요. 네. LTCM이라는 그 헤지펀드 파산이 있었습니다.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1월에는 브라질이 또 모라토리움 선언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때가 이제 이머징 시장이 전체적으로 초토화됐었던 시기고, 네. 그 다음에 2000년도 7월에는 이제 나스닥 버블이 붕괴되죠. IT 버블이. 그리고 이제 2001년도에는 9.11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03년도에는 네. 앞으로 계속 그거 하시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스토리를 말씀을 드려야 돼서 너무 많이 지금 보내놓으시는데. 그래서 이제 좀 조금 뚝 잘라 먹으면은 2008년도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고요. 있었죠. 예. 그게 이제 위기 중에서는 가장 얘기할 게 많은 그런 위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이제 유럽의 재정 위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2010년도부터 12년도까지 이제 유럽을 이제 강타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있었던 위기가 2015년도 16년도에 중국의 위안화 위기가 있었던 거죠. 15년 16년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2015년도 8월 11일 날 네. 중국이 위안화를 10년 만에 평가절하를 합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 7월 22일 날 중국에서 이제 고정환율제를 안 쓰고 관리변동환율제를 쓰겠다라고 발표를 하거든요. 금융위기 때 잠시 이제 그 통화 절상을 멈추긴 했었지만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10년 동안 계속 절상 기조를 이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0년 만에 딱 2015년도 8월 11일 날 중국이 못 견디고 위안화 져라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일 연속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5% 정도 위안화를 절하는데 예, 3일에? 예, 3일 동안 내리 절하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깜짝 놀란 거죠. 예, 얼마였다가 얼마로 전환? 그게 이제 6.2위안 쪽 6.2위안까지 내려왔다가 그게 6.6위안까지 쳐올려 버렸고요. 지금은 이제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달러당 7위안이 뚫렸죠. 예, 오늘 날짜로 지금 달러당 7.17위안을 기록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예. 아니 6.2에서 6.6 관계 이게 위기예요? 아 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10년의 관성이 있기 때문에 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을 볼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은 미래를 보면서 프라이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안화 환율이 이제 꾸준히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사람들은 지금 당장을 보지 않고 이 환율 위안화 환율이 더 내려갈 거다라고 생각을 그렇겠죠. 하게 됩니다. 특히 2013년도 14년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중국몽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진핑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위안화 국제화를 하겠다. 그리고 전 세계의 위안화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뭐 아프리카도 원조를 해주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예전에 엔화 많이 쓰게 하기 위해서 동남아의 ODA 지원 같은 거 해가지고 엔화 유통을 늘리는 네. 전략을 썼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 2013년도 14년도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 중에 1대1로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이제 위축이 되긴 했는데요. 그게 이제 중국의 에너지 패권을 장악하겠다라는 얘기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전 세계의 인프라를 깔아야 되잖아요. 전 세계의 인프라를 깔려면 당연히 자금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자금 지원을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고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네. 그리고 위안화를 쓸 수 있도록 조율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같이 했었고요. 이제 뭐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당시에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중국의 과잉 생산 분야가 되게 많았어요. 철강이나 네. 조선이나 이런 분야들. 특히 철강의 과잉 생산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철강의 과잉 생산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철강 가격이 바닥을 기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5년도, 16년도 어느 날 포스코 주가가 16만 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게 그 금융위기 2007년도에 80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포스코 주가가. 아, 그래요? 2011년도 차화정 때도 한 55만 원 했는데요. 그게 이제 16만 원까지 떨어졌죠. 이게 중국 때문에 그래요? 이제 중국의 과잉 생산, 철강 쪽이 전체적으로 과잉 생산이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전 세계에 철도 깔면 철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공정 같은 거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항구 같은 걸 만들 때도 철이 들어가는 양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러겠죠. 하네요. 그러니까 저도 뭐 그게 뭐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이런 게 하나의 꼭 먹고 알 먹고가 된다. 라고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안화를 국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하나 네. 있다. 그 다음에 철강에 대한 과잉 생산을 갖다 줄일 수 있다. 과잉 재고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위안화가 이제 중국이 좀 더 강해질 것이다. 이제 네. 중국이 표면 위로 올라온다. 그 옛날 말 중에 그 도강양회라고 해서 이제 그 중국이 이제 칼날을 숨기고 뭐 칼도 그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네. 때를 기다린다. 미국 앞에 함부로 나서지 마라 그랬는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2014-15년도를 전후하면서 시진핑이 들어오면서 중국몽 얘기가 나오고 중국이 전면적으로 부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위안화가 이제 강해질 것이다. 이제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강했죠. 그렇죠. 그럼 시장에서는 위안화 환율을 갖다가 더 강해질 거라고 기대를 하게 돼요. 그럼 위안화 환율을 갖다가 지금이 6.2, 6.1이지만 이걸 갖다 프라이싱을 할 때 5점대를 프라이싱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밑으로 10년에 관성하고 그 밑으로 프라이싱을 하죠. 근데 갑자기 위로 팍 쳐올립니다. 그럼 그냥 눈앞에서 봤을 때는 약간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밑에서부터 전체가 확 끌려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주게 되죠. 그럼 시장에 그래요? 주는 충격이 생각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예측을 못한 거예요? 예견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기 위안화를 그때 기습절하 할 거라고는 다들 쉽게 생각을 하지 못했었고요. 위안화의 기습절하가 그때 당시에 던졌던 메시지가요. 상당히 큰 충격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왜 그런 거 하니 이제 어차피 뒤에 다 연결할 거니까 네. 말씀을 좀 드리면 그때 당시가 이제 2015년도죠. 2015년도 8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잠깐 저 과거로 돌아가면 2012년도부터 2012년도 하반기 이제 아베 정권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아베 신조가 이제 아베노믹스에 들어갑니다. 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일본의 디플레이션 심리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물가가 2%까지 오르는 그날까지 엔화를 들이붓겠다는 얘기를 하죠. 그게 일본의 양적 완화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80조 엔씩 국채를 사들이면서 엔화를 들이 찍어 뿌렸거든요. 그래서 엔화가 이제 약세로 가요. 근데 이제 그 2014년도 초에 매돌이 이제 4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월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소비세 인상을 해요 일본이. 근데 소비세 인상을 하니까 일시적으로 일본 그 분기에 일본 경제가 박살이 납니다. 아베노믹스를 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이제 아베 정권에서 어떤 짓을 하게 되냐면 2014년도 11월 달에 기습적으로 2차 양적 완화를 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 12년도에 엔화 환율이요 달러당 75엔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그러니까 75개의 엔이 있으면 1달러를 산다는 얘기입니다. 엔화가 초강세죠. 예, 네. 슈퍼엔 겁니다. 사상 최고의 엔 강세입니다. 근데 2015년도 6월 달에 2차 양적 완화까지 하니까 2015년도 6월 달에 엔화 환율이 달러당 126엔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니까 엔화가 초약세로 간 거죠. 그래서 2015년도 6월 10일인가 11일인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 6월 9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기 오바마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엔화 환율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너무 장난하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6월 그 며칠 뒤에 구로다 총재가 이제 그 이 정도면 엔화 환율이 적정하지 않겠어라는 이제 그런 이제 약간 꼬리 내리는 발언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일본 엔화가 어마어마하게 약세로 가면서 일본이 이제 그 환율 전쟁의 기조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유로존이죠. 유로존이 원래 이 독일 중앙은행이요. 그 ECB가 유럽 센트럴뱅크가 이 독일 그 분데스방크가 힘을 갖고 있어요. 이 분데스방크가 옛날에 이제 그 하이퍼인플레이션 그 저기 1차 대전 끝난 다음에 하이퍼인플레이션 맞아가지고 그 이렇게 되게 고전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분데스방크 애들은 인플레이션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굉장히 노이로제가 있고 좀 그런 편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양적 완화는 안 하겠다. 그래서 금융위기 때 이제 막 그 미국이 양적 완화 하니까 그 페드한테 너네는 중앙은행도 아니야. 중앙은행이 그럼 되겠어? 중앙은행이 저렇게 타락해서 되겠어?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014년부터는 걔들이 무제한 양적 완화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이제 사실 매입해놓은 국채가 미국보다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anyway 그때 당시 그래서 유로 환율이 어떻게 되냐면
그 1유로에 1.3달러 정도까지 올라갔었고 1.25달러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아, 1.3달러까지 그 올라갔는데 유로가 달러보다 훨씬 더 비쌌던.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양적 완화를 한 2015년도 중반에는요. 1유로에 1.04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아, 거의 1대 1로. 예, 1대 1로. 그래서 이제 패러티 얘기가 나왔고요. 유로화 가치가 정말 많이 낮아졌다 이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는 잠깐 보실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일본하고 유럽이라는 국가가 두 개의 국가가 수출로 먹고 살겠다고 환율 전쟁을 걸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이머징 국가가 힘들어져요. 수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아.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합니다. 네. 그때 이제 미국이 어떻게 되냐면 2013년도 6월 달부터 테이퍼링을 얘기하면서 이제 미국 경기 좀 돌아섰으니까 이제 금리 좀 인상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이제 버냉키 의장이 얘기를 하죠. 네. 그러면서 2014년도 10월 달에 양적 완화를 중단을 합니다. 양적 완화 프로그램 그때 이제 완전히 중단을 해 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달러가 강세가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2014년도 9월부터. 근데 달러 강세가 오면은 일본 일반적으로 이제 이머징 같은 경우는 달러 강세 때문에 예전에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달러 강세라고 쓰고 이머징의 부채 부담 증가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네. 이거 다시 한 번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네. 좀 드리면 10년의 관성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달러가 약세를 갈 것 같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은요. 달러로 대출을 받는 걸 좋아합니다. 달러로 대출을 받은 다음에 1달러에 1,000원일 때 달러 대출을 받죠. 그런 다음에 이 달러를 환전을 해서 원화로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100달러를 빌려오면은 이 100달러를 10만 원으로 환전을 해서 투자를 합니다. 근데 1년 후에 갚아야 돼요. 근데 재밌는 게 달러가 약세로 갑니다. 그래서 1달러에 500원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없죠. 그럼 100달러를 갚기 위해서 저는 50만 원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50만 원만 있으면 달러를 갚을 수 있고 또 하나 좋은 게 뭐냐면 일단 미국 금리가 낮으니까 이자도 적고요. 그 이자조차 달러로 내니까 달러가 환율이 내려가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서 달러 대출은 상식이에요. 그래서 이머징 국가들이 2010년도에 미국이 양적 완화한 다음에 달러 표시 대출을 어마어마하게 늘렸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머징 국가들의 달러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황에서 달러 갑자기 다 강세로 팍 돌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떡하지 이제 부채 부담이 크게 네네네. 증가하는 거죠. 다만 달러가 강세면 수출이 좋아지잖아요. 자국 통화의 가치가 낮아지니까 그럼 이머징 국가들이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수출을 해서 달러 강세로 털리는 게 있지만 갚아야 될 돈은 늘지만 네, 수출을 많이 수출을 하니까 할 수 있는 장점인 게 명암이 존재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일본화가 유럽의 통화가 너무 약세로 갑니다. 네. 이머징의 수출을 잠식을 해버릴 수가 있겠죠. 아. 예, 그럼 이제 이 사이에 끼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머징 국가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네.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요. 2014년도 15년도에 달러 강세에 유로하고 N 약세 조합 있잖아요. 이 조합이 붙으니까 이머징 국가들이 골로 갑니다. 아. 근데 유일한 희망이 하나 있었어요. 네. 유일한 희망이 뭐냐면 중국몽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위안화 절상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답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면서 달러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뛰어요. 유로하고 N이 다 약세로 초약세로 가는데 달러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뛰는데 중국 위안화가요. 그때 달러 대비 강세를 보입니다. 달러 대비 네. 달러보다 강세. 더 강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세워보면 유로 N이 바닥에 기는 거고요. 이머징 국가 통화랑 유로 N이 바닥에 기는 거고 달러가 얘네를 압살하고 있죠. 그런데 위안이 달러를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럼 위안 대비해서 다른 나라 통화는 어마어마한 약세잖아요. 네. 왜 그렇게 됐어요? 왜?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환율 전쟁에서요. 중국은 반대로 타는 겁니다. 강세로 만들었다 예, 이거죠. 위안화의 강세를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중국몽에 이제 사실은 문제가 생긴 핵심이었는데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환율 전쟁 얘기를 잠깐 좀 해드리면 네. 나중에 이제 어디서 왔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환율 전쟁 얘기를 말씀드리면 2010년 이후에 한번 구도를 쭉 보시면요. 금융위기 이후입니다. 그때부터는요. 각국이 성장이 정체되잖아요. 성장이 정체가 되면은 여기 이렇게 파이가 하나 있다. 이렇게 가운데 파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네. 파이가 커져야 되는데 파이가 안 커져요. 근데 이제 이렇게 넷이서 나눠 먹잖아요. 나눠 먹는데 이제 저는 정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국민들한테 더 많은 파이를 가져와야지 제가 인기가 높아지잖아요. 성장을 가져와야 되니까. 근데 파이가 안 커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프로님 거 파이에다 이렇게 선을 긋는 거죠. 그리고 정 프로님 거 파이에다 이렇게 선을 긋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을 더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 환율 전쟁이거든요. 환율은 분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 나라 통화 가치를 낮추면요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어요. 수출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무조건 그래요 무조건. 그 전체적 그러니까 그런 양상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생산성의 확실한 개혁이 나타나거나,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정프로님 나라에서 스마트폰을 생산하는데 저는 그런 기술이 없어요. 저는 그냥 그 돌돕기만 있습니다. 이러면 환율 안 맞춰도 답이 안 나오는데요. 전체적으로 생산성의 변화라든지 어떤 획기적인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안 나오고 그냥 철강 제품으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비슷하다고 치면 네, 이런 상태에서는 환율이 낮은 게 최고, 그러니까 자국 통화 가치가 낮은 게 왕입니다. 그냥 직관적으로도 그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미국이 1차, 2차 양적 완화를 해요. 이번에 이제 잭슨홀 때도 되게 얘기가 많이 나올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잭슨홀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했던 게 2010년도 8월 달에 그 버냉키 의장이 2010년 8월 달에 그때 당시 이제 미국이 더블 딥을 맞으려고 했었어요. 그리스 위기 때문에 유럽, 미국 경기가 이제 더블 딥의 위기에 처했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2010년도 8월 달에 잭슨홀에서 버냉키 의장 2차 양적 완화를 이제 예고를 하죠. 그러면서 2차 양적 완화가 2010년도 11월 3일날 시작이 돼요. 네. 근데 2차 양적 완화가 굉장히 재앙적이었던 게 달러를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달러 약세를 만듭니다. 달러 약세를 만들어 놓으니까 미국 경기는 빠르게 돌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가 있었냐면 오바마 정권에서 제조업 르네상스라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미국의 제조업이 조금씩 조금씩 살아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2010년도에 그 미국 양적 완화 국면에서 누가 혼자 독박을 썼냐면 그때 일본이 독박을 씁니다. 동일본 대지진 기억나세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저도 최근에 보면 역사책 보면 그 되게 재밌는 게 한중일 세계사 이런 책들이 있어요. 아니 제 책과 관련한 게 아니라 한중일 세계사 이런 걸 보면은 저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고 우리나라 이 다 맞물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동일본 대지진에다 엔초강세가 나오니까 일본은 골로 가는데 달러는 계속 약세로 갑니다. 이런 국면에서는 당연히 자국 통화의 가치를 낮춘 애들이 훨씬 유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 계속 올라가고 일본 니케이 지수가요 그때 8000까지 떨어집니다. 지금 니케이 지수 최근에 많이 떨어졌거든요. 얼마냐면 2만 500이에요. 그때 대비 두 배가 넘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국 통화의 약세를 만드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페이즈 2에서는 누가 움직이는 거냐면 일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베노믹스 나 N강세 싫어. 이제 N 약세 이걸 용인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일본 엔화가 엄청난 약세로 갑니다. 그때 위너가 일본 엔화가 위너예요. 그때 죽었던 게 누가 죽냐면 유로가 죽습니다. 유로화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기가 어려워지고 살기가 어려워지면 그러니까 재정 위기가 딱 터졌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금 우리들은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아 양적 완화 해야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독일에서는 안 그러고 금리 올리고 자국 통화 강세 받아들이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이제 오스테러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긴축이라는 표현보다는 이게 그 영어의 뉘앙스가 좀 있는데 이게 허리띠를 졸라매서 빚을 갚자 이제 이런 약간 철학이 있어요. 감기 걸리면 냉수 마찰.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케이스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유럽 같은 경우도 그때 유로화 강세를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2012년, 13년 유로 강세 나오니까 유럽이 못 버티는 거죠. 그래서 유럽이 골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14년도, 15년도에 유로존이 얘기하는 ECB가 나도 양적 완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경기가 안 좋은데 네. 강세를 받아들이는 게 일종의 치유법도 될 수 있다는 논리가 있었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겁니다. 뭐냐면 물가의 상승에 대해서 좀 너무 이게 물가의 상승이라는 게 인플레이션을 너무 두려워하게 되면은요 물가가 상승하는 걸 너무 두려워하게 되면은 어떤 정책을 펼 때요 되게 주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금융위기 그러니까 거대한 위기가 딱 터진 다음에 미국하고 유럽의 케이스가 좀 다르게 움직여요. 미국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돈을 찍어 뿌리면서 재정 지출을 어마어마하게 늘린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독일을 비롯한 유로존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게 이제 유로존이라는 국가들이 서로 이제 정치가 다 이제 어떤 그 페더럴 연방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잖아요. 각각의 민족 국가로 나눠지다 보니까 이게 통합이 안 된 면도 있었지만은 재정 지출에서도 상당히 좀 뭐랄까요 좀 약간 약했고요. 그다음에 아주 적극적인 통화 정책 이런 쪽하고도 좀 거리가 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그널을 던질 때도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죠. 좋아 일시적으로 돈은 빌려주는데 딱 1년만 빌려줄게 아니면 3년만 빌려줄게 3년 후에 꼭 갚아. 양적 완화는 그냥 돈을 뿌리는 거잖아요. 좋아질 때까지 뿌려줄게 이거 하고 이만큼은 뿌려줄 텐데 3년 후에 꼭 갚아야 돼. 그걸 LTRO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로존에서 썼던 방법은 약간은 뭐랄까요. 그러니까 애를 강하게 키웠구나. 예, 그렇죠. 예, 그런 케이스죠. 근데 이제 워낙에 전체적으로 그 세계 경기가 약해져서 잠재 성장률이 레벨 다운되고 있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국면에서는요. 그런 정책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보면 위너하고 루저가 누군지가 정확하게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 딱 보시면은 무슨 문제만 터지면은 치유책이 뭔지는 딱 나와 있죠. 금리 내려. 양적 완화 들어가. 예. 그리고 재정 맘대로 써야 돼. 그래야지 경기가 살아나. 이제 이런 컨셉이 요즘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그 삽을 뜬 게 유로존이 삽을 뜨죠.
그러면서 유로존이 두 손 두 발 다 들으면서 양쪽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자기들이 그 환율 전쟁에 같이 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4년, 15년은 유로존하고 일본하고 유럽하고 일본하고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뛰었어요 그때. 그때 그리스 사태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뛰어요 유럽 주가가. 네. 지금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일본 증시도 계속 올라가고요. 이제 그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그때 당시에 그럼 통화 절상을 받아들인 나라가 누구냐? 중국이죠. 중국이 그래서 네. 이제 초강세. 예. 이제 미 달러도 강세 아니냐? 달러와 강세 맞는데요.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먼저 디레버리징, 그러니까 부채 감축을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양쪽 하나를 통해 가지고 이미 걔네들이 수출을 제일 먼저 해가지고 돈을 벌어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딱 걷어찬 겁니다. 사다리 타고 그러니까 양쪽 이제 환율 전쟁에서 먼저 위너가 돼서 올라간 다음에 사다리 딱 걷어찬 거죠. 미국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가 돌아서니까 금리 인상을 준비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중국이죠. 중국은 이제 위안화의 절상을 받아들이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자신감이 있었겠죠. 위안화 절상을 받아들이면서 가는데 다른 나라 통화는 다 약세입니다. 근데 혼자 절상을 받아들이면서 간다는 얘기는 중국이 뭔가 자신이 있다. 중국 몸을 키울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었겠죠. 그러다가 빵 하고 박살난 다음에 두 손 딱 들고 위안화 져라 이렇게 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전 세계가 환율 전쟁에 들어간다는 뜻이죠. 환율 전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느 시장이나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수출이라는 거는 파는 걸 원하는 거고요. 이제 내수라는 건 사는 걸 말합니다. 근데 경기가 어려우면 누구나 다 수출하고 싶죠. 다 팔아서 돈 벌고 싶지 빚내서 소비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럼 여기 계시는 모든 분이 팔려고만 합니다.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춰서. 그러면은 수요는 없어지는데 공급만 넘치잖아요. 이런 걸 과잉 공급이라고 하죠. 가격이 떨어지죠. 기업 마진 줄고 소비가 위축이 되면서 경기가 골로 갑니다. 그래서 환율 전쟁의 끝에는 항상 기다리는 게 뭐냐면 이제 과잉 공급하고 이제 굉장히 큰 이제 시장의 어떤 축소 균형 파이가 결국에 위축이 쪼그라드는 그런 문제가 벌어지죠. 지금 같은 경우는 무역 전쟁, 환율 전쟁이 같이 오잖아요. 그럼 이제 이 성장 자체가 위축되는 그런 공포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가 이제 환율 전쟁의 국면이었고. 중국이 위안화를 절하한다는 게 첫 번째 시장에 던진 메시지는 중국도 환율 전쟁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그럼 누가 과연 소비를 해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첫 번째 이슈죠. 그럼 아무런 수요, 그 글로벌리 수요가 없잖아요. 네. 저성장 저금리 국면에서 수요라는 게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의 전 세계 경제가 쪼그라든다라는 공포감. 이걸 첫 번째 준 거고요. 두 번째는 위안화를 갑자기 절하를 해버리게 되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위안화 10년 동안 절상되는 추세에서 그 위안화 강세에 먹으려고 들어간 우리 이제 저희 다 그 환투기꾼들이라고 네. 가정을 하죠. 네. 환투기꾼들. 그래서 이제 중국 자산 사가지고 지금 오고록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아 이건 위안화 절상되니까 상식 체계도 나온다.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거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개입된 절상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위안화 절상이라는 것 자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중국 정부가 이걸 원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절상될 네. 거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더 역사를 이제 돌아보면은. 94년도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 외환위기 때 94년도에 중국이 폭력적으로 위안화를 절하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네. 달러당 5위안에서 8.8위안까지 한 방에 절하해버리거든요. 94년도 1월 달에.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위안화가 너무 가치가 낮게 평가가 돼 있어 라는 얘기들이 그런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빗장을 딱 푸니까 위안화가 조물조물조물조물 대신에 훅 절상되게 하진 않고 그 10년의 긴 루트를 통해서 조금 이렇게 위안화 절상이 되도록 이제 그렇게 조절해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계속 절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별다른 절하의 기미가 안 보이고 시진핑은 위안화를 국제화한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그냥 한번 그때 당시 로직을 하나 들려드리면요. 위안화를 국제화하려면 위안화에 대한 수요가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위안화가 절상되는 게 좋죠. 절상 통화를 갖고 절상이 싶죠. 돼야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위안화 국제화라는 거는 중국이 가고자 하는 길이다. 콜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되죠. 사람들이 그때 이제 IMF 때 그 말씀드릴 때도 고정환율제가 풀릴 거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그게 어떤 법은 아니지만 그 생각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5년도에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위안화가 팍팍 절하가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시장에 공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위안화가 절하가 되면 저희는 위안화 절상 믿고 들어왔잖아요. 저 밑을 위안화 환율이 계속 절상될 거라고 믿고 계속 내려갈 거라고 믿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반대로 틀어지잖아요. 깜짝 놀라죠. 그럼 저희는 예를 들어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좀 빠르신 분은 먼저 나가겠죠. 나가는 이유는 이제 어디 화장실 가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팔고 돌아가시고 달러 찾아서 예, 갖고 나간다. 그렇죠. 아 얘들 방향 예, 바뀌었구나.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저도 눈치 깐 거죠. 그래서 이제 정 프로님하고 저하고
막 뛰어나가는 거죠. 그럼 저희도 이제 얼른 팔고 튀어나가죠. 그럼 맨 마지막에 남는 분만 김프로님. 예, 그럼 이제 저희는 체리피킹 끝나고 그때는 다들 위안화 팔고 달러 샀으니까 위안화 가치가 폭락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가장 피해가 크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중국에서 위안화 절하가 한없이 올라갈 거라는 그런 시그널을 잘못 주게 되면 그러면은 중국에서 자본 유출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들 어떤 공포를 갖고 있었냐면 그 10년 만에 갑자기 위안화가 팍팍팍 절하가 되니까 그러면 중국에서 대규모 자본 유출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중국은 지금 기업 부채가 어마어마한데 자금을 빠져 갖고 나가버리면 유동성이 말라버리잖아요. 그럼 쥐약이죠. 끝장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그래서 중국 경제 경착륙에 대한 이슈 두 가지가 들어와요. 그래서 위안화 절하라는 게 단순히 환율을 절하했다 이게 이슈가 되는 게 아니라 네. 중국 경제가 골로 갈 것이다. 이런 두려움을 그런, 반영하는 그런 거죠. 그런 위기감이 좀 있고 엄청 빠졌죠 그때. 네, 엄청 빠졌습니다. 네, 다우존스 지수가 새벽에 1,000포인트 빠지는 것도 봤습니다 그때. 1,000포인트 중국 때문에. 네, 네. 중국 이슈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중국이 위안화를 절하했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위안화의 절하가 세계 경제 자체의 축소 균형을 만든다. 네. 쪼그라들게 만든다. 이게 가장 큰 공포였고요.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7위안 뚫었잖아요. 네. 네. 6.98에서 7.04로 위안화를 절하를 해요. 이게 주는 시그널이 되게 재밌습니다. 뭐냐면 중국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끝없는 위안화 절하를 한다는 거는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도망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중국이 어떤 시그널을 주게 되냐면 달러당 7위안에서요. 2016년에 한번 제대로 막아요. 그래서 위안화가 막 절하되려고 할 때 환율이 막 위안화 환율이 막 틀려고 할 때 이 7위안에서 좀 강력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기억나는 게 장중에 6.99를 찍고 밑으로 확 찍어버리더라고요. 환율을. 예, 그래서 이제 한번 막았고 작년에도 한번 7위안에서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거 바오치다. 예, 중국어 못합니다. 근데 뭐 바오치라니 포치 뭐 이런 말을 쓰면서 7위안은 막는다. 그래야지 이제 여기 있는 계신 분들도 좀 그래도 야 그래도 7위안이면 괜찮다. 우리는 7.4에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아직은 플러스다. 이제 이런 거 하면 좀 약간 안심하고 버티고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갑자기 7위안이 딱 뚫립니다. 그럼 깜짝 놀라죠. 뭐야? 이런 느낌이 딱 들겠죠. 그럼 너도 나도 나가려고 할 겁니다. 첫 번째 그게 문제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무역전쟁 환율전쟁 같이 하고 있죠. 예, 중국이 지금 만약에 환율전쟁 들어오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축소균형에 대한 공포가 다시 커집니다. 그 두 가지 공포가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위안화가 그 7위안을 딱 뚫은 그날 코스피 지수가 하루 종일 떨어지잖아요. 이런 거 진짜 거의 못 보잖아요. 이거. 그렇죠. 예, 코스닥이 6% 빠지고 그 다음에 다우존스 우욱 빠지는데 어떻게 이게 점화가 어떻게 이제 이게 진화라고 표현해내요. 진화가 되냐면 중국이 이제 7.1 위안에서 딱 막아줬어요. 더 못 올라가게. 딱 막아주면서 7.1에서 팍팍팍 환율이 이제 몇 번 찍혀 내려가니까 오케이 하면서 이제 그때 조금 이제 수그러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근데 좀 저는 여전히 네. 여전히 야, 이해가 안 되는 건 네. 예를 들어 일본의 엔화가 네. 70에서 126까지 막 순식간에 떨어진다 이러면 진짜 위기인 것 같고 그 정도는 뭐 누구나 겁먹고 네. 공포, 패닉에 빠질 것 같은데 6.2, 물론 아무리 하락세에서 이제 상승세로 네. 전환되는 네. 숫자를 하더라도 6.2에서 6.6으로 올라갔으면 네. 그게 뭐 그렇게 근데 이제 엔화는 완전 시장 변동 환율제인데 네 그렇죠 에, 위안화는 정부가 정부가 관리를 좀 하니까 근데 정부가 관리하는 수준 넘어섰다는 공포감이 사람들을 네. 지배했다는 뭔가 정책의 변경이 있구나라는 강한 네. 시그널이네요. 그 시그널이 굉장히 크죠. 근데 여기서 조금만 좀 이게 약간 좀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 그 조금만 복잡한 내용 전에 광고 하나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아. 광고 하나 듣고 조금만 복잡한 내용. 아, 허락 까먹을 뻔했네. 까먹을 뻔했습니다. 네. 자, 저희 광고 듣고 왔고요. 그러면 그 조금만 복잡한 내용을 아직 안 까먹으시죠? 광고 듣고 오는 동안? 네. 자, 어떤 내용입니까? 그 내용이. 이게 이제 그 환율을 방 그 환율을 갖다 이제 정부가 통제한다는 게 되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그리고 이제 중국 마켓을 볼 때 전문가들이라는 분들도 실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금융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거든요. 야, 중국 애들이 얼마나 대단한데 금융 시장 통제할 수 있어. 외환 시장 통제할 수 있어. 이건데 예, 그때 당시 이제 좀 어려운 일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중국은 환율 제도를 이렇게 유지를 해요. 그 역내 환율이라는 게 있고요. 역외 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이라는 거는 권역이죠.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영토 내에서 적용되는 환율을 그게 위안화 환율인데 그 영어로는 CNY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홍콩에서 거래되는 위안화 환율이 있습니다. 그걸 CNH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직관적으로 느낌이 오시는 게 홍콩은 자유금융이잖아요. 자본계정이 다 뚫려 있으니까 자금이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이제 중국 영내에서는 아무래도 공산당이 어떤 그 외환당국이 통제를 좀 할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안화의 절하 압력이 굉장히 강해지잖아요. 그러면은 홍콩에서는 위안화 환율이 뛰는데 중국 본토에서는 위안화 환율이 뛰는 걸 막아주려고 할 거지 않습니까? 고정환율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홍콩에서의 위안화 환율은 조금 더 높게 잡히고 중국에서의 위안화 환율은 좀 낮게 잡혀요. 그래서 그때 당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홍콩에서는 위안화 환율이 막 뛰려고 하고요. 중국 본토에서는 위안화 환율이 이렇게 밑에 이게 6.2 정도에서 머무릅니다. 그럼 한번 보시면 중국에서는 6.2위안이고요. CNY 환율이 중국 본토에서는 홍콩에서는 이 환율이 6.4위안입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이 차익거래의 기회가 생겨요. 이 차익거래 기회가 홍콩에서 뭐냐면 사다가 가격이 다르니까 여기서 팔고 뭐 이러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거죠. 중국 본토에 있는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달러를 저기 그렇죠. 6.2위안을 들고 가 가지고 쓰레 빠진 거 6.2위안을 들고 가서 중국 인민은행에 가서 사. 6.2 주고 1달러 받죠. 그다음에 배 타고 홍콩 가서 팔아. 그렇죠. 1달러 미 들이밀고 6.4위안 받을 거잖아요. 홍콩에서. 일단 떨어졌네. 그렇죠. 그럼 배 타고 돌아오죠. 그다음에 0.2위안 그 차익만큼은 제 집에 놔두고 6.2위안을 들고 또 인민은행을 가죠. 인민은행에서 1달러 주면 또 배 타고 그러니까 배 계속 탈 거잖아요. 인민 예, 그렇죠. 잡히겠지 나중에. 그렇죠. 너 또 왔네. 뭐 이런 거죠. 계속 배만 타는 겁니다. 배만 타면 계속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요. 그 말씀이 배를 타는 거지 이게 결국에는 자본계정이 뚫릴 수 엄청나게 그게 차익거래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쓰레 빠시는 제 모습을 생각하실 게 아니라 중국 인민은행에서 제가 계속 1달러씩 갖고 나가잖아요. 이런 걸 자본 유출이라고 합니다. 홍콩으로? 자본이. 예.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달러가 엄청 빠져나가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외환보유고가 빠르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14년도 말에 4조 달러였거든요. 네. 그게 딱 불과 1년 만에 1조 달러가 털려요. 1조 달러가. 3조 달러까지. 지금 이제 조금 늘어나가지고 중국 외환보유고가 3.1조 달러거든요. 근데 1년 만에 거의 1조 달러가 털린다는 얘기는 느낌이 보시면 우리나라 이제 외환보유고가 4천억 달러잖아요. 네네. 그거의 두 배 반인데 그게 1년 만에 훅 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저기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이 프로님께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만약에 중국에서 자본 유출이 본격화되면은 힘들지 않겠냐 맞습니다. 만약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면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위안화 환율의 이 갭이 벌어지잖아요. 네. 홍콩에서는 6.4위안, 중국 본토에서는 6.2위안. 그럼 네. 계속 자금이 빠져나가요. 그럼 이걸 막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홍콩을 내리거나 중국을 들어올리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8월 11일 날 6.2위안이었던 걸 6.4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게 언제 2015년? 5년 8월 11일 날 위안화의 폭력적인 절합니다. 폭력적인 절합보다는 절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쓰레빠 신고 저기 6.2위안 들고 갔다가 오늘부터 6.4 이러니까 이러고 돌아와야죠. 네. 그런 구조가 나타나는 거죠. 그 말은 그 네. CNY와 CNH는 네. 내비둬도 네. 어차피 균형을 이루네요. 예, 그런데 차이가 있으면 쓰레빠 신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을 네. 이루게 할 거니까 인민들이. 예,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달러가 계속 유출이 되면은요. 예. 두 개의 환율이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둘이 균형을 이루는 게 문제가 아니라 두 개의 환율이 끝도 없이 올라가면 그렇지. 중국의 부채 문제가 훨씬 더 커지게 되고 그렇네, 여기 계시는 그렇죠. 분들 우리 투기꾼 분들 다 튀어나가야죠.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막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힘들었던 게 뭐냐면 6.4, 6.2에서 6.4 이렇게 들어 올렸잖아요. 네. 그럼 이게 끝나면 되는데 얘가 또 올라가요. 아싸 하면서 이제 홍콩이요? 얘네들이 이제부터 절하되는구나 한 다음에 그걸 아니까 얘네들이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걸 더 끌어올려다 붙여야 되냐 이게 이제 논의가 됐는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막냐면 홍콩 진압? 예, 2016년도 1월에 홍콩을 때려 누릅니다. 어 진짜로? 예, 이걸 때려 눌러버려요. 아 무섭게 때려 눌렀습니다 그때. 홍콩을 근데 어떻게 때려 눌러요? 홍콩 외환시장에다가 달러를 들이부었겠죠.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아무튼 이게 저기 그 환율 방어나 이런 게 사실 소설 같은 얘기지만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이게 한번 이렇게 그 아마존 강을 건널 때 어떤 소가 있습니다. 아마존 강을 건널 때 소가 있는데 삐끗해가지고 이게 상체기가 나면 피라니아들이 몰려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삐끗하다는 게 뭐냐면 아무리 큰 나라도 튼튼한 나라도 중국 같은 나라도 삐끗하잖아요. 그럼 이제 피냄새를 맡고 그 하이에나 같은 애들이 막 와요. 그 하이에나들은 헤지펀드라고 합니다. 네네. 그럼 딱 보면서 헤지펀드들이 냄새 맡고 오 피? 너 위안화 절하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누가 등장하냐면 소로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카일 베스라고요. 그 빅쇼트의 그 주인공 했었던 그 사람 있죠. 네. 딱 등장을 하는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냥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헤지펀드가 이제 하는 짓 중에 뭐가 있냐면 이 뉴스를 퍼뜨려요.
위안화는 40% 폭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근데 아. 위안화를 숏을 걸어요. 위안화 가치 떨어지는 데다 포지션을 걸어요. 근데 숏을 건다는 얘기는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이익이 나는 거거든요. 위안화 가치는 40%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2%만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40% 안 떨어지고 2%만 떨어져도 저는 먹고 나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뉴스는 뉴스예요. 그런 뉴스들을 막 이제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래서 중국 망한다. 끝났다. 뭐 이제 이런 뉴스들이 막 나오고 뭐 그때 당시 제가 기억났던 어떤 구도가 뭐냐면 중국 대 헤지펀드 연합군 뭐 이런 느낌 뭐 이런 뉴스들이 나와요. 예, 아. 소로스 대 중국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느낌이 소로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전에 그 영국 초토화시켜버리니까 ERM을 초토화시켜버렸잖아요. 와, 이 중국이 되겠어? 뭐 이런 공포감들든지 일반인들은 좀 많이 느끼게 규모로 따지면 중국하고 헤지펀드하고 규모에서 게임이 안 됩니다. 공룡하고 개미예요. 뭐 그렇겠죠. 예, 그냥 헤지펀드 되게 작은 펀드 하나고 중국은 거대한 국가거든요. 네. 이제 그런 그 피냄새를 맡은 다음에 하이에나들이 이렇게 몰려온 건데 이제 그때 당시 환율 방어하는 과정을 좀 간단하게 네.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1월 7일 8일부터 이제 위안화가 막 이렇게 막 절하가 돼요. 그 여교에서는 위안화가 막 절하가 15년 돼요. 15년 얘기예요? 예, 16년 1월까지 16년 갑니다. 1월. 예, 16년 1월까지 가는데 네. 막 위안화 가치가 막 떨어져요. 그랬더니 이제 중국에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미꾸라지가 자꾸 물을 흐린다. 이런 아, 실제로 써요. 그렇게 예, 이제 얘기를...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어. 소로스한테 이제 그런 비슷한 표현을 쓴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1월 20일 날 그 다보스 포럼을 전후해서 그런 말을 하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저기 환투기를 함부로 하면 저기 좀 쉽지 않을 게다. 아. 뭐 이제 이런 경고를 계속 한 서너 번 날려요. 손목 날아가 본다. 예. 근데 이제 헤지펀드들 입장에서는 뭐야? 뭐 이제 이런 느낌이죠. 쫄리면 뒤지시든가 밧소를 입으로 치고 이제 뭐 혓바닥 뭐 길어 뭐 이제 이런 얘기 아마 했겠죠. 아, 천하의 네. 중국이 왜 이렇게 네. 혓바닥이 길어? 네. 그럼 이제 프랑스한테 위에서 한 장 주고 정부한테 밑에서 한 장 주고 너는 나한테 아기도 아기도 한 장 받고 그럼 무슨 그 선전이 있더라. 예? 아, 있어요 있어요. 아, 그 선전 있나요? 어? 네. 아. 아 이제 그래가지고 네, 네. 그 이제 그런 이제 그 소로스 예, 소로스 이제 그런 애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중국에서요 그 홍콩에서 홍콩에 있는 은행들에서 위안화를 대출을 받아요. 위안화 대출을 받아가지고요 소로스가 예 그러니까 소로스부터 시작해서 헤지펀드 애들이 위안화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위안화 그냥 던져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위안시장에 막 던지는 거죠. 던진다는 건 달러를 산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죠. 위안화를 달러 가치로 끌어올리고 예, 위안화 가치 막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분위기를 맞으면 분위기 위안화가 절하된다는 분위기 맞으면 여기 네 명이 같이 좀 규모 조금 있으면 그거 갖고 막 던지잖아요. 그 위안화를 막 던지면 위안화 가치가 빠르게 떨어져요. 왜냐면 이 분위기 자체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근데 진짜 보니까 떨어지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투매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저기 이 헤지펀드들이 이제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막 던지는 거죠. 홍콩의 네. 은행들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막 던지니까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걸 딱 보고 있는 겁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그다음에 이제 중국 본토에서 외환보유고 한 4조 달러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한 3조 달러 됐는데 다 이제 쌈짓돈 다 이렇게 꺼내서 달러 집어다가 그렇죠. 이제 주머니에 딱 넣고 이제 홍콩 가는 거죠. 홍콩 딱 갔는데 그냥 던지면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던져야 되냐면 일단 먼저 전화를 합니다. 은행들한테 전화를 해요. 위안화 대출을 해주지 마라. 위안화 대출을 해주지 마라. 이런 얘기는 소설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위안화 대출 해주면 너네들 여기서 이제 영업하기 힘들 수 있어. 이제 이런 얘기를 혹시라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은행 분들이십니다. 홍콩에 있는 은행 분들. 아, 못하지. 그럼 이제 위안화 그 자금이 줄이 막혀요. 그래서 CNH라는 그러니까 홍콩에서 거래되는 위안화가 이게 거래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금이 막히니까. 그럼 자금이 막히면 자금이 급한 사람들 입장에서 너도 나도 어떻게 땡겨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위안화 금리가요. 그게 원래 1% 정도 됐던 게 100%까지 뜁니다. 그냥 그날 금리가 하이보 금리라고 하는데 하루짜리, 하루짜리. 예, 100%까지 뜁니다. 이게 그 어떤 얘기냐면은 100%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금이 사실상 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돈이 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일단 은행들을 땅땅 막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총알이 나올 구멍을 다 막은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딱 점심시간 이제 딤섬 드실 거 아니에요. 해치펀드 딤섬 이렇게 드실 때 딤섬 딱 드시고 간장 찍어서 아 브라보 하면서 맥주 한잔 하실 때 이 보따리 있잖아요. 보따리 확 푸는 거죠. 달러를 막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를 막 던지면서 위안화를 막 사들입니다. 그러면은 계속 위안화가 가치가 떨어지는 거. 환율이 올라가는 것만 봤는데 갑자기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위안화 환율이 막 내려와요. 그럼 얼굴이 하얘지는 거잖아요. 왜냐면 전 더 비싼 가격에 사서 갚아야 되니까. 그럼 그렇죠. 어떻게 되냐? 이게 뭐야 한 다음에 야 총알 더 땡겨 하면 이제 전화해서 대출을 더 받아가지고 던지면 되잖아요. 근데 전화는 안 받는 거예요. 전화를 아무도. 아 은행들이. 은행들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금리를 들어올리면요.
자금을 빌려가지고 대출해주는 쪽이 쫄리게 됩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환율 방어를 할 때 보면 보통 금리를 올려서 막잖아요. 터키도 최근에 보면 환율이 막 자국 통화 가치가 막 떨어지니까 그치. 막 금리 25%까지 올리면 이제 캐리라고 하는데 이제 그 캐리 부담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커져요. 헤지펀드들 입장에서 요만큼 먹으러 들어갔는데 그 25% 이자를 어떻게 부담합니까? 그러니까 금리를 들어 올려서 보통 방어를 해요. 그러면 이제 아 그게 금리 올려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달러 들고 들어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 그것도 있죠 물론 근데 이제 그날 방어할 때는 이제 그렇게 해서 죽여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기서 중요한 게 보통 금리를 올리면 네. 그 나라 경기가 박살나잖아요. 중국 경기가 박살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는 건 CNH잖아요. 홍콩에서 거래되는 위안화 환율이잖아요. 중국 본토에서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중국 금리는 그대로입니다. CNY 금리는 그냥 2% 그대로 남아 있고요. 네. CNH 확 들어올려가지고 헤지 펀드들 전멸시킨 다음에 쫙 내려오죠. 그럼 이제 헤지 펀드들이 이제 다 갈갈이 찢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16년도 2, 3월에 보면은 뉴스 나온 게 헤지 펀드들이 얼마씩 손실이 났다고 하고 뭐 반토막 났다면서 다 쫓겨갔다 이제 그런 아, 뉴스들이 그래요? 나와요. 중국 이겼네. 이겼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에서 그 뭐냐면 이제 이게 이제 CNH하고 CNY하고 이렇게 벌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끌어올리니까 계속 튀니까 이걸 찍어 누르는 것까지 같이 한 겁니다. 홍콩을 찍어 예. 누르는 걸.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개가 같이 배합이 되니까 이제 네. 위안화 환율이 이제 안정이 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투기 세력들은 어떤 네. 나라에서든지 네. 항상 그 방법 쓰면 네. 잡히겠네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CNH 같은 경우는 중국 본토가 예를 들어 기업 부채가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금리 올리면 끝장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걔네들 방어하려고 금리를 못 올려요. 금리라는 거는 전체 경제를 뒤집어 엎는 겁니다. 전체 경제에 영향을 주는데 바퀴벌레 잡으려고 초과상관 태울 수는 없잖아요. 다만 얘네들이 실수한 건 CNH라는 거는 홍콩에서 거래되는 환율 금리입니다. 하이버 금리라는 건. 그래서 그걸 막 들어올릴 수 있었던 거죠. 터키 같은 경우도 25%까지 금리 올려가지고 환율 방어하잖아요. 터키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률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환율 800원 방어를 할 때 네. 사실 금리를 막 올리면 됐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한보 무너지고 기아 무너지고 하는데 금리를 어떻게 계속 들어올려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IMF 때. 네, IMF 때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손을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달러 들고 들어오게 해서 네. 달러 값을 떨어뜨리는 거는 금리를 올리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주신 요령은 야 투기 세력들은 어차피 네. 대한민국이라고 치면 네.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할 거고 네. 그 말은 외환시장에 가서 원화를 들고 가서 달러를 사올릴 것이다.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쟤들한테 원화 주지 마. 쟤들 네. 외국에서 왔으니 원화가 어디 있겠냐. 우리나라 네. 금융시장에서 조달했겠지. 네. 쟤들한테 대출해 주지 마. 네. 라고 하면 대출 안 해줄 거 아니겠어요. 네, 그 그렇죠. 자국 은행들이니까. 네, 그렇죠. 금리는 변화 없더라도 네. 내일부터 쟤네들 노랑머리는 대출해 주지 마. 네. 그러면 대출 안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럼 금리는 그대로 있어도 뭐 더 이상 보급이 안 되는데. 네,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런 게 이제 그 은행에서도 보면 뭐 대외 계정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 뭐냐면 국적별로 해서 이렇게 그렇죠. 그 거주자 관리. 비거주자 이제 그게 이제 세금 때문도 있지만 외환 관리를 위해서도 사실 그런 게 이제 체계적으로 네네네. 그래서 이제 가지고 나갈 때는 뭐 2만 불 이상 뭐 이런 것들이 다 규제가 이제 그 이후에 촘촘하게 이제 많이 들어오게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억을 하시겠지만 96년도에 OECD 가입을 하면서 자본시장을 열어젖혔습니다. 자본시장 개방했는데 갑자기 외국인은 안 돼. 이렇게 하는 건 좀 예. 좀 어렵죠 정책적으로는 예. 중국하고는 조금 다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은 내국인한테도 네. 야 2주택부터는 빌려주지 마. 안 빌려주잖아요. 네. 아 기승절집이야. 아니 그러니까 대출 규제라는 건 할 수 아, 예. 있는 일 아닌가요? 근데 이제 자본 통제 같은 걸 함부로 하게 되면 그다음에 아 그게 자본 통제예요? 그게? 예, 그렇죠. 근데 그런 나라 그런 나라는 자금이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 지금 한 번은 막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 자본 계정 열어도 안 들어올 거잖아요. 왜냐면 많이 당해봐서. 그러니까 환에 대해서 나는 네. 원화가 약세가 갈 것 같으니까 원화 약세에 베팅할래. 네. 자 2천억만 빌려줘. 네. 저기 우리 동네에 있는 파운드 저 담보로 줄게. 라고 할 때 안 돼. 노랑머리라서 안 돼. 그러면 그 나라는 이상한 나라라고 보는군요. 그러니까. 네, 그럼 이제 낙인 찍히게 되는 케이스죠. 모라토리엄 한번 선언해서 뚝 잘라먹고 가면은 다시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제가 뭐 이게 비유를 하다 보니까 전화해서 은행들한테 대출해 주지 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마 근데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그게 이제 하이버 금리가 그날 이렇게 네. 확 뛰는 거 보고 저희는 이제 그때가 워낙에 시장의 변동성이 높으니까 네. 블룸버그 보면서 이제 계속 모니터링 하거든요. 무슨 금리라고요? 배우 하이버 금리. 하이버 금리. 홍콩 금리였습니다. 은행 간. 예, 홍콩 은행 간에 있는 우리나라 라이브가 런던 은행 간이죠. 아 뭐 예 그렇게 그냥 보셔도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약간 라이보 리보의 리보가 이제 H로 바뀐 거잖아요. L이.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 그렇게 이제 환율 방어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홍콩 인터뱅크 아니겠습니까? 어, 멋지십니다. 네. 됐고요. 며칠 전에 아니 근데 정프로 방송을 많이 하면 된다니까. 아, 2015년 16년에 위안화 위기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네. 뭐가 위기라는 거야? 아직까지 위기가 그래. 뭔지를 모르겠는데. 옛날 이야기 재밌게 들었는데. 네. 그 뭐를 어, 뭐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이거 책에 챕터 하나 더 만들려고 위기는 거 아니고 조장하지 마시고 네, 네. 우리 동네 약장사님이 보통 이래 결국 마지막에 네. 결정적인 거 안 보여주고 그냥 약을 빨고 가죠. 아, 중국이 잘 막았네요. 아 이제 네, 이제 저기 그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중국이 그때는 잘 막았고요. 네. 그때 잘 막았는데요. 문제는 네. 그게 이제 일시적인 겁니다. 아, 그 뒤로 뭐가 사건이 또 그러니까 6.6, 벌어졌어요? 6.7에서 막았는데 지금 보시면 7이잖아요. 네. 그 뒤에 또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삼국지를 보시면 네. 그 삼국지에 보시면 이제 그 저기 유비가 형주를 탈출을 할 때 조조군이 막 쳐들어오잖아요. 그때 이제 너무 쫄리니까 그 장판교라는 다리에서 네. 장비가 딱 혼자 서 있죠. 이렇게 딱 그 창 들고 혼자 섰다니까 와, 이 장비다 장비다 하면서 애들이 못 넘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장비가 이제 전체에 한번 후퇴했지 않습니까? 조조군은 소설이지만 네. 한번 후퇴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막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리를 불태우고 도망가니까 혼났잖아요. 왜 불태웠냐고. 우리 별로 군사 없는 거 알게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금방 쫓아오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미봉책이에요. 한 번씩 계속 방어를 하는데 물론 이제 아주 세게 혼을 내주니까 헤지펀드들이 잠시 동안은 영혼이 털려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놓은 그런 그런 경향 분명히 있죠. 근데 문제는 이게 계속해서 자본 유출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다 보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계속 빠져나가면 또 그 일이 또 벌어져요. 네. 지금도 보면은 역내 역외가 약간 뒤집어져 있거든요. 환율이 역외 환율이 좀 더 높아요. CNH가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뭐냐면 그게 정상 환율이라 이거군요. 그게 아, 7에 예. 가깝거나 7을 좀 넘는 게 예. 예, 정상 환율이고 그 냄새 맡고 어, 네. 얘네는 7인데 왜 지금 6에 거래돼? 예, 그렇죠. 라고 예. 생각하고서 들어오는 네. 게 헤지 펀드들이다 이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환율을 적절하게 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머징 국가들이 자국 통화를 절하할 때요. 그 16년도에 카자흐스탄에서 그 탕케원가 제 아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애들 통화 절하할 때는 그냥 50% 절하해 버립니다. 원샷으로 훅 절하해 버리면 그러니까 원래 얘는 6인데 7로 되고 있잖아요. 아니 7인데 6이잖아요. 예. 야 이거 조져야겠다 하는데 8로 딱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야 안 들어가. 이제 이렇게 되는 케이스인데 그래서 한 방에 원샷으로 절하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샷으로 크게 절하를 해버리면 부채 부담이 커지고요. 그다음에 자본 유출 우려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중국 같은 경우는 트랩에 걸려 있는 거죠. 네. 자본이 유출될 수밖에 없는 언제든지 또 헤지펀드가 그러니까 상처가 아물어 있는 게 아니에요. 상처가 나가지고 피라니아들이 온 데다 그냥 F킬러 뿌려가지고 한번 내쫓은 거예요. F킬러를 물속에서 어떻게 뿌려요? 네, 저도 뭔가 비유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예. 세 번째인데 방송 많이 들었다. 우리 지금 멘트가 안 나가잖아. 아~ 세 번째. 네. 아.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상책을 어떻게 해서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독이 있는데 이 독이 깨진 겁니다. 밑이 빠진 거예요. 밑이 빠졌으니까 물을 안 마. 그러니까 밑이 빠졌다는 얘기는 자본 유출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준율 인하한다는 소식이 들리면 네. 중국이 금리 인하한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 인하한다.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환투기꾼들 우리는 어떤 느낌이냐면 금리를 인하한다. 지준율 인하한다. 그럼 위안화에 공급이 는다. 위안화 가치 떨어진다. 어? 나가자. 그럼 지준율을 인하해서 돈을 뿌릴 때마다 그 독의 밑 빠진 독으로 쫙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지금 굉장히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낮춰야 되잖아요. 네.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그냥 위안화 절하 이거 저기 금리 낮추자 아니면 지준율 인하하자 하면은 그냥 돈을 뿌리는 족족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같은 경우는 부채 부담 때문에 뭔가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데 경기 부양을 하면 할수록 위안화 절하 문제가 생기니까 그럼 그렇지. 또 하이에나들이 또 올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떡하지?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금리를 예. 낮추면 항상 하이에나가 와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게 사실 세상에 무서워서 예. 금리 어떻게 낮춰요 다른 나라들은? 이게 이제 그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 국면에서 금리를 낮추잖아요. 네. 14년도 말부터 미국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예고를 해요. 네. 그러면서 15년도 12월 달에 페드가 15년도 12월 달에 9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합니다. 인상을 하죠. 예.
그 다음에 16년도 초에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의 금리 인상 가이드라인을 딱 밝히는데요. 점도표라는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상식처럼 알고 계시잖아요. 그 정도야 알죠. 예. 어떻게 나오냐면 16년도에 4번 올린다고 했어요. 그때 16년도에만 4번, 17년도에 4번, 18년도에 3번, 그래서 3.75%까지 금리 올릴 겁니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줘요. 약속을 안 지키죠. 예. 그러면 이제 느낌에 딱 이 느낌에 미국은 3.75까지 0에서 3.75까지 금리를 들어 올리잖아요. 근데 여기선 금리 낮춰요. 그럼 이제 느낌이 딱 오시지 않습니까? 금리차만으로 그렇죠. 자본이 유출된다? 네, 그렇죠. 자본이 유출될 수 있죠. 그러니까 금리차가 만약 나더라도요. 중국의 성장이 강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양국의 금리차가 커도 제가 스마트폰 혼자 만들 줄 알아요. 스마트폰만 사요. 그러면은 금리차 사뿐히 무시하고 자금 막 들어오죠. 어차피 수출로 돈 많이 벌라라니까. 성장이 위축되는 상태에서 금리차까지 벌어지잖아요. 그럼 자금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무역적자 그때 96년도에 대규모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 났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차까지 벌어지게 되면 이러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중국 주식도 엄청 빠졌고 네. 국제 유가도 엄청 빠졌어요. 그래서 네. 27불? 네. 대략 27불 같죠. 예. 그게 2006년도 1, 2월. 예, 2016년 1, 2월입니다. 예. 예. 진짜 어려웠던 시기예요. 그게 단순히 근데 그때 시리즈가 어떻게 터져나오냐면 16년도에 1월 달에는 이제 중국 터졌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조금 있다가 1월 27일인가에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을 해요. 전격적으로.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을 해버립니다. 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면 이게 엔화가 약세로 가야 정상이잖아요. 네, 네. 엔화가 초강세로 도는 겁니다. 왜? 일본 중앙은행 통제가 안 돼요, 이게. 이 사연이 깁니다. 이게. 아, 사연이 또 길어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2017년 네. 이야기. 2016년입니다. 2016년 1월 27일인가 1월 28일인가 그랬어요, 제 기억에. 그런 다음에 조금 지나서 2월 중순쯤에 무슨 얘기 나면 도이체뱅크가 파산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도이체뱅크 파산 얘기가 나올 때 이제 교묘하게 이 교묘하다는 표현보다 뭐지 이게 아련하게 오버랩되는 게 뭐냐면 베어스턴즈라고 혹시 아세요? 베어스턴즈. 예, 2008년도 3월 달에 파산했는데 파산하기 일주일 전에 CEO가 나와서 베어스턴즈 CEO가 나와 우린 건전하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일주일에 미안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딱 그거 오버랩하면서 이제 도이체뱅크 CEO가 나와서 우린 건전하다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장의 얼굴이 파래지는 거죠. 아, 와, 제 좀 저 느낌, 이 느낌 어디서 봤다. 기시감. 야, 8년 전에 그날 뭐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리고 몇 달 있다 네. 리만 터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루머도 돌았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제유가가 바닥까지 찍어버리죠. 그러니까 네 가지가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문제 터지고요. 일본 문제 터지고 유럽 문제 터지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유가 바닥까지 찍어내리고 이 네 가지 한꺼번에 터지니까 전 세계 경제가 골로 간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때 제가 샀죠. 28불. 아, 기름. 유가. 구정 전 아니 구정이라는 표현 아니고 우리 설 명절 전날이었어요. 예. 2월 12일 날이 바닥이었습니다. 예. 그 설 명절 휴가 가기 딱 전날. 예. 사지더라고. 진짜 28불. 진짜 그때가 이제 진짜 그 국제 유가가 28불 갈 때가 이 손지우 위원 여기 몇 번 나오셨더라고요. 네, 네,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손지우 위원이 28불 바닥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요? 네. 네. 근데 그거 이제 실제로는 27불인데 뭐 그 맞춘 거죠? 네. 이제 28불 바닥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맞았었죠. 네, 지금 이제 쭉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시간도 조금 많이 된 데다가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또 이 위기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남의 위기는 좋아해. 남의 위기는 되게 재밌어. 남의 위기잖아요. 우리 위기 아니잖아. 야, 저 일본이기 없니 일본이기? 아, 일본 참 위기 있겠네. 예, 그럼 중국 위안화 위기 이게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어떤 배경으로 생겼고 네. 이 위기를 또 어떻게 잘 넘겼는지 그럼 그 얘기를 그러면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들을까요? 아니 우리 한 시간 가까이 했잖아. 네네. 사실 이게 다른 분으로 치면 두 시간 한 거나 마찬가지야. 왜냐하면 3%가 그냥 묵념하고 있네. 집중하고. 아유, 낄 틈이 없어, 낄 틈이 없어. 아, 그리고 이게 청취자들도 아마 그렇게 느끼실 텐데 그래서 위안화가 이렇게 절하됐잖아요. 네. 손은 위로 올리시면서 절하됐잖아요. 이러면 아, 네. 네. 방 올랐다는 얘기 같은데 왜 절하라고 하지 하다가 아, 그래서 네, 그렇구나. 네, 네. 우리 오원영 팀장님이 아, 절도가 있어. 그거 따라가다가 네. 질문을 좀 놓쳤어요. 아, 예. 역시 출신이 마무리할 때가 됐으면 하나 꼭 이 질문은 아닌데 네. 그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초초에는 미국이 이 자국 통화의 약세를 유도해서 했다가 네. 좀 시간이 지나니까 아 우리 일본이 좀 약세가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네. 일본이 좀 약세를 할래. 네. 그랬는데 유럽은
그래 니들은 하든가 말든가 우리는 계속 강세할게. 네. 그럼 그렇게 해. 네. 그러다가 나중에 중국이 야 우리가 좀 하면 안 될까? 이제 이런 네. 식으로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율 전쟁이 그런 패턴으로 계속 이제 근데 그게 거고요. 환율이라는 건 제가 보기엔 네. 시장에서 알아서 결정되는 걸 텐데 네. 저 위에 위나 아니면 저 뒷골목이나 뒷방에서는 네. 야, 잠깐 모여봐라. 네. 각자 패 까고 네. 누가 제일 어렵냐? 아, 쟤 1번 쟤 문제다 쟤. 봐봐라. 네. 쟤 뭐 저 저거 들고 어떻게 칠겠니? 네. 자, 니꺼 니가 좀 이제 약세해라. 우리가 네. 좀 봐줄게. 네. 잠깐 설명하시는 와중에 네. 약세를 용인한다는 표현을 써주셔서 네. 아니 약세는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그게 마음대로 안 돼서 문제지 누가 용인하고 자시고 하는 그게 뭔가? 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런 이 딜이 돌아가요? 국제사회에서는? 예, 이게 그 예를 들어서 일본이 이제 양적 완화를 하면서 엔화를 들이 붙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일단 미국 눈치부터 봅니다. 그러니까 엔화가 무제한으로 약세로 가버리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 바로 이제 한마디 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5년도 6월 달에 일본 엔화의 고점이 오바마 대통령이 말한 그 다음 다음 날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예.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뭐 그러니까 이제 그 자국이 내 나라만 마음대로 금리를 잡아내리려고 하면 그래서 G20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G20이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파는 만큼 삽시다라는 논리가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얍삽하게 나만 살겠다고 계속 혼자 팔고 남들이 계속 사고 그러지 말고 우리 G20 국가는 먹고 살만한 G20 국가는 파는 만큼 삽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그게 전체 세계 경제에 예, 도움이 된다. 그게 글로벌 공조고 그래야지 수요라는 게 유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래서 일본도 양적 완화를 처음에 굉장히 좀 어려워했었고요. 16년도에도 보면은 엔화가 막 강세로 가거든요. 마이너스 금리 도입한 다음에 엔화가 막 강세로 가요. 그때 당시 일본이 너무 힘드니까 그때 100엔이 뚫려버립니다. 달러당.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너무 힘드니까 G7에 가가지고 우리 엔화 약세 한 번만 더 할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G7에 가서 예. 한다는 게 사실 예. 오바마한테 가서 한 얘기예요. 네, 그렇죠. 예. 사실은 이제 미국의 파괴력이 네? 가장 프랑스가 강하니까요. 뭔 힘이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에서 이제 용인을 받는다는 게 그때 이제 그래서 G7이나 G8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일정 국가의 통화 가치의 쏠림이 너무 극단적으로 나타날 때에는 그때는 일정 수준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걸 허용합니다. 만약 그걸 안 하면 전 세계가 같이 개입하잖아요. 전 세계가 전부 다 자국 통화 가치 낮추려고 해버리면 그거야말로 환율 전쟁 진짜 제대로 사실 쉽긴 겁니다. 쉽죠. 돈 네. 찍어서 달러를 그 나라 그렇죠. 외환시장에서 막 사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다 그런 짓 하면 되니까 조폐공사 네. 없는 나라는 없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 위기 국면을 아까 얘기한 파는 만큼 사자. 네. 이 라운드 그러니까 네. G20의 재무장관들 중앙은행가들이 네, 네. 어떻게 수습했나 하는 얘기를 하시게 될 것 네, 같아요. 아마 그렇게 그게 아마 2월 말로 내가 기억나요. 네, 상하이 합의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뭔가 룰이 정도. 있구나. 그러니까 뒤에서는 네. 대충 뭐 늘 하루하루야 알아서 거래되지만 뭐 이 화폐 전쟁인가 뭐 그 수몽비인가 뭐 그런 책들이 있잖아. 그것도 네. 유태계가 움직여가지고 노스차일드 뭐 한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죠. 저는 저하고는 좀 다르죠. 다음 그런 메커니즘이 있구나. 네. 이어진 시간에 우리 오건영 팀장님 모시고 그 배경부터 해결된 그 과정 한번 또 무협지 보듯이 한번 또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오건영 팀장님 신한금융그룹의 오 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